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후후후후후후. 신상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는 요즘 뭐부터 사야 될지 고민 많으시죠? 네, 저도 그래요. 신상 팝업도 자주 다니고 룩북도 보니까 위시리스트만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FW 시즌 뭘 구매하면 좋을지 한번 둘러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주관과 취향이 듬뿍 담긴 영상이다 보니까요. 아, 이런 신상 예쁘게 보고 있구나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 FW 시즌 제 취향 저격템들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FW 시즌 아우터 먼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간절기 아우터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내 스타일에 매칭하기 쉬울 아우터 먼저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깔끔 미니멀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루종이나 블레이저류, 캐주얼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러커, 워크 자켓, 뭐 초어 자켓 손에 자주 가실 겁니다. 이미 저는 웬만한 아우터 다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트렌디한 아우터로 구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시즌에도 간절기 아우터는 대부분 숏한 기장감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우터 기장감이 짧았지만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맛볼 수 있죠. 미니멀 룩에서 캐주얼까지 다양하게 숏한 아우터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시즌 간절기 아우터 구매하신다. 그럼 숏한 기장으로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아무래도 워크웨어 트렌드가 쭉 이어지다 보니 아우터가 하나도 없으시다 하신다면 데님 자켓 어떠실까요? 기본적인 트러커 스타일부터 집업, 후드, 워크 자켓 다양한 스타일로 나오는데 데님 자켓 특유의 남성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느낌 때문에 어떤 스타일이든 FW 시즌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셋업으로 연출해주셔도 당연히 예쁘지만 살짝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팬츠랑 궁합도 좋고 트렌드에 맞춰 워크 자켓 스타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데 셔츠에 타이 같은 거 매주면 설레더라고요. 좀 더 캐주얼한 무드로 티셔츠나 스웻류 위에 걸치셔도 됩니다. 갖고 계신 면 팬츠류 치노 팬츠, 카고 팬츠, 퍼티그 팬츠 두루두루 잘 어울리기 때문에 내 눈에 예쁜 스타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으로 이번 시즌 영입하면 좋을 만한 자켓을 하나 꼽자면 블레이저 아닐까 싶어요. 블레이저 너무 격식 차린 느낌 아닌가? 포멀한 거 아닌가? 네. 요즘에는 보다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블레이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럴 때는 사이즈를 살짝 루즈하게 가지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건 스웨이드 블레이저. 특히 브라운 스웨이드에 데님 팬츠 딱 매칭해준 거 클래식하게 저 이거 꼭 입을 겁니다. 네, 샀어요. 스웨이드 특유의 감성이 가을 냄새 폴폴 풍기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워크웨어 클래식한 무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코튼 블레이저류를, 미니멀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울이나 티알 소재의 블레이저를 추천드릴게요. 이번 시즌 좀 새로운 느낌의 아우터를 시도해보고 싶다? 블레이저 추천이요. Stalkers. 다음은 아우터뿐만 아니라 상의, 하의, 코듀로이 제품들이 팝업 가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유독 코듀로이 아우터들이 특히 골 좀 넓은 그런 놈들이 제 눈에 하드 뿅뿅. 은은하게 보여지는 코듀로이 골이 부드러운 느낌을 내주면서 확실히 원단감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돼서 매력적입니다. 코듀로이 코디 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에 입으시는 티셔츠, 셔츠, 체크셔츠 다 잘 어울리고 팬츠도 치노 팬츠에서 데님까지 두루두루 활용하시기 좋아요. 코듀로이 한번 매력 빠지면 못 헤어나옵니다. Stalkers. 다음은 상의입니다. 우선 처우 가을 시즌 가장 많이 쇼핑을 하실 거는 셔츠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FW 시즌에도 체크셔츠, 스트라이프 셔츠 풍년이네요. 먼저 체크셔츠는 작년부터 트렌디에게 다가왔는데 이게 트렌디 붐 이게 아니라 스테디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은근 코디에 적당한 포인트를 주는 아이템이라서 요즘에 공대생 느낌 아니라고요. 근데 리얼 공대생인 거지만 오히려 좋아. 저는 특히 요즘 체크 패턴이 좀 큼직하게 들어간 체크셔츠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단품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초가을 시즌에는 아웃 처럼 활용해 주셔도 좋고 날이 좀 선선해지면 이너로 체크셔츠 위에 스웨시나 니트, 가디건 이런 거 얹어가지고 귀엽게 포인트 내실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되게 좋단 말이죠. 또 요즘에는 꼭 입지 않더라도 허리에 둘러매는 패션 조미료템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체크 패턴의 셔츠 하나쯤 갖고 계신 거 추천할게요. Stalkers. 미니멀 담백한 룩들을 즐기시는 분들은 체크셔츠보다는 스트라이프 셔츠가 조금 더 잘 어울리실 거예요. 너무 볼드하게 들어간 스트라이프 말고 얇고 은은하게 들어간 스트라이프를 먼저 영입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멀리서 보면 무지 셔츠 같지만 나만 느끼는 나만의 패션 센스. 실제로 저희 영상 코디에서 자주 쓰이는 아이템입니다. 유행 없이 활용도 좋을 스트라이프 셔츠 많이 잔뜩 나왔으니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다음은 팬츠 아이템인데요. 유독 예뻐 보였던 아이템이 있다면 핀스트라이프. 제가 FW 트렌드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핀스트라이프, 핀스트라이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사실 지금부터 핀스트라이프 아이템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핀스트라이프 특유의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우아한 감성?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하나, 둘, 다 모으고 있죠. 핀스트라이프는 특히 차콜, 네이비, 블랙 이렇게 어두운 톤들에 많이 활용되는 게 보였는데 슬랙스류 외에도 데님, 코튼 팬츠류에도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나 쇼핑할 생각이 나 너무 신나. 은은하게 포인트 주면서 트렌디 클래식한 거. 이번 시즌 핀스트라이프 아이템 저랑 커플템 합시다. Stalkers.
자, 다음엔 이번 시즌 활용하기 좋을 포인트 아이템 레드 버건디 계열 쪽을 휘리릭 볼 건데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캡처해서 장바구니 체크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버건디 레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중청 흑청 생지 데님에도 잘 어울리고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치노 팬츠 슬랙스랑도 잘 어울려요. 컬러 포인트를 살려주면서 입기 딱 좋은 거죠. 상의류에서 특히 많이 보였는데 아우터로 레드 포인트를 주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너로 가시면 되죠. 레드 컬러감 또한 쨍한 레드부터 톤 다운 레드까지 다양하고 스트라이프나 체크 패턴으로 들어간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이렇게 찍먹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저는 할 거거든요. 쇼핑의 핑계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How can you do this all day? Stalkers. 마지막은 얼마 전 뜨는 템 영상에서도 추천했었던 빅백. 특히 FW 시즌에는 옷도 부피감도 커지면서 가방이 작으면 너무 옹졸해 보일 수 있는데 때마침 찾아온 빅백 트렌드. 저같이 평소에 짐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시는 보부상분들 소리 질러. 보부상분들은 평소에 데일리로 활용하기도 좋지만 특히 남성분들이 시크하고 무심하게 이렇게 툭 들고 다녀주면 매력이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 시즌 짐을 많이 안 들고 다니시더라도 패션 조미료템처럼 트렌디함 느껴보자고요. 담백한 제품부터 힙하게 포인트 줄 수 있는 아이템까지 좀 스타일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을 겨울 맞이 뉴백 찾고 계셨다면 빅백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다가올 FW 시즌 제 눈에 예뻐 보였던 아이템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제가 눈독 들였던 아이템들 중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제품들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들어 여러분들과 제 취향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혼자인 것 같지 않아? 외롭지 않아? 괜찮아 땡냉냉냉냉.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쁘게 보신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쁜 건 같이 봐야지. 자, 그럼 저는 예쁜 신상 아이템들 리뷰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마침 또 입고 있기는 해요, 신상.